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보는 종목은요, 제우스, 가온칩스, 칩스 엔비디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중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종목은요, 뭐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종목 제우스하고 가온칩스인데요, 뭐 종목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세부 사항을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전에 그 전에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연휴 직전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1분기에 생각보다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생각보다 붐업되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대체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인이라는 부분들이 붐업하지 못했던 원인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반등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1분기죠? 1분기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정체가 왜 일어났을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계절적 수요 조정이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1분기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적은 시기인 거고요.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판매량 자체도 적었겠죠. 뭐 쉽게 말해 실적이 뭐 개선될 여지가 조금 적었다는 점. 계절적으로 1분기가 수요가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수요가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제 우려감이 다음 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올 2분기죠.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멈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다음 분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역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재고 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2분기 중까지도 2분기까지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요. 반대로 얘기하면 재고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뭐 3분기 정도의 애초에 이제 그 3분기 정도가 실적이 그 재고 조정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 흐름만 보았을 때는 2분기로 이 부분들이 좀 당겨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결국 그 또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칩 메이커들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들의 전략 방향성이 다소 좀 비관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보수적인 공급 비조를 내비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상황을 봐서 혹은 공급 자체의 양을 조금 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은 수요 회복 국면이잖아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인데 공급은 보수적이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을 조금 제약하는 이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HBM 관련주, 후공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었다는 점, 이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제가 앞에서 이제 수요 조정 부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은 재고 조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고요. 거기에서 남는 재고라는 물량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 재고라는 것이 조정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반도체의 가격이 변동을
점점 상승하는 추세로 갈 것이고요.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개선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고 조정이 완료된다. 그리고 그 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될 것이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시장에서 반등이 유력한 종목들 한 네 종목 정도 뽑았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종목도 선정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회사는 그 습식 웨이퍼 세정 장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공정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는 HBM과 관련해서 매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HBM 그 세정 장비 웨이퍼 세정 장비를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HBM과 관련해서는 공정에 있어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 진입에 따라서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질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향으로 이 장비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투자 활성화 기조에 따라서 2023년 작년 말부터는 현지 업체들하고 현재 장비 업체들하고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서 장비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결국은 새로운 시장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변화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업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일본에 있는 로봇 회사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고요. 한 30년 정도 이제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분야에 투자를 했고 산업용 로봇 제로라는 것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있잖아요. 제우스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 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세정 장비 쪽으로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면은 그에 따른 훈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가장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는 그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칩 설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반도체 설계 주체가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칩 설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프로세서와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하우스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 미세화될수록 그리고 미세화된 반도체 선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디자인 투입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존의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 파운드리랑 디자인 하우스라는 점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인데 보통 팹리스트와 디자인 하우스가 반도체 개발을 시작하면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도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결국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발전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목해볼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